다시 반대편 안쪽 투입 조희도 씨. 아 이게 패스가 됐어요. 김국찬 득점. 자 조희도 씨가 노리고 어시스트를 하지는 못했을 텐데. 네. 자 그리고 앞서 이 장면 의도했던 걸까요? 의도는 아닌 것 같죠? 네. 그럼 공을 놓쳤어요. 그대로 아닌 KGC의 역전 기회. 오세근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뒤로 아, 좋아요. 토렌트 슬램 브랜드 브라운. 자 달리는 빅맨이 있으면 이렇게 무서운 팀이 되는 거죠. 예. 아, 브랜드 브라운의 슈퍼 슬램. 와 정말 대단한 덩크가 네. 나왔습니다. 43대 37, 6점 차. 박지훈이 달립니다. 펜션 안에서 들어갔습니다. 아, 네, 들어갔어요. 박지훈. 묘기네요, 묘기. 예. 저거는 정말 어려운 슛인데. 박성진 선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던 측면이었고, 펜션 건네주고 이정현 더블팀을 막혔어요. 아, 가로채기. 네. 빠르게. 맥컬러. 네. 원한다. 맥컬러. 샷클락 이제 10초 남았고요. 브리스 맥컬러의 월랜덤. 한 점 차. 자유투 1구. 아, 들어가지 않아요. 짧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안 들어갔어요. 여전히 한 점 차. 다가가면서 골밑. 샷클락 2초 남았습니다.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최승욱. 들어갔어요. 이거. 들어갑니다. 자. 최승욱. 자 이거 비디오 판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과연 던지는 시점이 중요한데. 아 노파우트입니다. 노파우트. 예. 네. 그리고 바운패스 오세근에게 골밑 막혔어. 공격 바운드 골밑. 아 파울이죠. 반칙입니다. 자유투 1구. 아 이게 뭐죠. 들어갔어요. 동점을 위해서는 반드시 넣어야 하는 브랜든 브라운의 자유투입니다. 자유투 2구. 또 잡아요. 그리고 리바운드를 KCC가 따냅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이정현, 이정현, 이정현 반칙입니다. 이정현 자유투 1구. 또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자 이정현도 이런 걸 놓치네요. 자유투 2구 이정현 들어갔습니다. 두 점 차. 5.5초가 남았습니다. KGC의 공격. 야, 자 골밑으로 가로채기. 뺏었어요. 볼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건 아닙니다. 이대로 네. 경기 종료. 이렇게 경기 끝났습니다.